아주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아 진짜. 아, 속로봇을 찾는 강아지. 맞아요. 로마니얼로. 로마니얼. 로마니얼로. 속로봇을 찾아주세요. 저게 정상이에요. 직선으로 안 가거든요. 속로봇을 찾아주세요. 속로봇을 찾아주세요. 근데 또 먹는다, 또 먹는다. 먹지 마. 아니 저희 방송 끝나고도 버섯 반쪽짜리를 찾고 갔대요. 아하. 응. 아 그때 꽂은. 몇 조각이었는데 형님이 두 조각만 가지고 오셨거든요. 네. 그 남은 거를 가져왔구나. 네. 기가 막히게 또 찾고 갔다고. 근데 전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너무 매력적인 견종이 맞아. 나타나면 맞아. 좀 무분별하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맞아요. 많이 생겨날까 봐. 맞아요. 저는 이제 그 강아지들이 지리산하고 산들을 돌아다닐까 봐 그게 걱정이 돼요. 남의 길을요? 산삼 찾으러. 산삼 찾으러.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. 그 산삼을 찾았어. 그걸 종잣돈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어. 큰 그림은 그리셨네요. 네. 네. 역시.